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보관, 그치? 법률행위 보관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무효, 취소, 법률행위 보행하는 너무 부담감 가지고 들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의사표시 대리보다 무효, 취소, 보관이 더 어려워요. 그치? 막 이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제 시스템이니까 좀 이게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 꼭 기억해야 될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그러면 여러분 갑을 병은 갑을 가게 됩니까? 갑을 병을 가게 됩니까? 그렇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은 이제 막그 공부하는 방법이 자꾸만 이게 경직되어서 그렇다. 한개딱 하면 어떤 답은 한 개지만 항상 이게 국어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대.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막그 어떤 거한개딱 외우고 있는데 없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힘들다. 여기도 이제 자 법률행위 보관인데 원래 이게 그죠?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시험은 근데 보관 안 나온 경우도 있고 27회 같으면. 나와도 몇개 나온다? 한 개. 몇 개? 한 개인데.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보관인데, 그럼 보관에는 이런 조건과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이게. 그러면 조건에서 거의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기억해야지, 그지? 보관. 조건, 기한. 요세개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냐면은, 요거는 효력과 관계가 있대. 무슨요? 효력. 그럼 효력 반대가 뭐고? 승립. 그래서, 부관 조건, 기한인데, 승립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X. 그치? 뭐? 효력인데, 됐습니까? 효력과 관계 있는데 요거는 불확실. 효력이 불확실하면 무슨 건 조건. 확실하면은 뭐다? 기한. 쉽죠? 쉽잖아요. 두 개. 그럼 기준이 뭐 요거는 뭐? 불확실. 요거는 확실. 그럼 여기서 조건기한. 틀려도 괜찮다. 수업 시간에 많이 틀리고. 근데 틀리고 나면 막 기억해야지. 막 창피스럽고 이러면은 탁안 까먹거든. 조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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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언제 안 물었거든. 반드시 되면은, 석자 무슨 시가 되면은, 반드시가 되면 뭐, 기한. 반드시가 안 되면 뭐? 조건. 옷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 받잖아요. 뭐만 오면은? 언제 안 물었잖아요. 뭐만 오면은?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건 뭐? 기한. 반드시 받잖아요. 근데 내일 비가 오면 옷한벌 사주겠다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무슨 시가 안 되노? 반드시가 안 되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건? 조건.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자, 내가 죽으면, 또는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이렇게 하거든. 이 집, 너에게 주겠다. 조건 기한. 와. 죽으니까. 근데 잘 봐라. 10년 안에 내가 죽으면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이건 무슨 건? 이거 기본.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조건 기한 이제 구분됐잖아요. 그지? 효력과 관계가 있다. 효력이 불확실. 무슨 건? 조건. 효력이 확실하면 뭐? 기한. 항상 승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그럼 여기 불확실한 중에서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거. 이걸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효력이 뭐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걸 이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하네. 그럼 요 확실한데 효력 발생이 확실한 것을 이걸 무슨 기? 시기. 효력이 뭐 소멸하는 기한을 뭐 소멸이 확실한 걸 이걸 무슨 기? 종기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제 뭐 기한은 잘 안 내고 나왔다 뭘 가야 되냐 하면은 조건을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쨌든 이게 조건 기한 됐잖아요.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효력. 그치. 무슨요? 효력.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종류가 하는데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지? 5.16을 할 때 조건 안 하고 넘어간다. 이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인데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거. 이거는 효력 어떻게 하는 거?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럼 자, 일단은 제일 면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면 항상 면을 가지고 되는데 예? 면 하면은 일단 뭐부터 따지고? 조건, 기한 따지고. 그럼 만약에 조건이면 다시 몇 개? 두 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냐? 그럼 여기는 이제 조건이라는 걸 전제하에 자,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뭐 시계를 어떻게 사주겠다. 이게 이건 정지 조건이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 대표적인 거 뭐를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다시 끝에 그럼 만약에 조건이라고 하면 항상 끝을 가지고 한다. 자 기준 항상 기준 아까 소멸시도 3년 1년 있잖아요. 학력, 가방줄, 기술, 자격 3년 소멸시효 그런 거 없이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음식비, 술값, 자리 빌려주는 거 개똥으로 생각하는 거 몇 년? 1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준이 여기도 만약에 그 조건이라고 하면 항상 끝을 가지고 판단한다 끝이 발생 이거 그냥 정발 이렇게 영어도 되고 이건 기본이고 근데 끝이 영어도 긍정문은 뭐 not가 붙어 있고 부정문은 뭐 not 붙어 있으면 부정문 이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항상 그럼 조건 기한인데 만약에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다음 정지 조건이냐 해제하고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기준 서술어. 서술어는 뭐를 서술어라노? 그때 뭐뭐 합니다. 다가 준다 한다 주겠다. 잘 봐라. 준다, 한다, 주겠다, 하겠다, 끝에. 그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끝이, 준다, 한다. 그 다음 뭐? 주겠다, 하겠다. 이게 붙으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지? 그럼 끝이 소멸. 무효, 복귀, 없었던 거로 한다. 돌려받는다. 어쨌든 끝이 소멸 무효. 끝이 소멸 무효. 너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거 잘 봐라. 아까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어떻게 사주겠다. 끝을 가지고 한다 했잖아요. 주겠다, 한다 하면은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잘 찾을 것 같잖아요. 근데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까 기준, 스스로 준다, 한다, 하겠다. 막 이렇게 해도 문제 풀 때는 자기 마음대로 풀거든. 가르쳐 줬잖아요. 서술을 가지고 한대인데. 못 찾더라. 왜 선생, 우리 세종은 안 그래.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다른 데에서 막 시켜보면은 못 찾는데, 이게. 그 다음, 다시 잘 봐라. 시계를 주되, 이건 거꾸로 먼저 주고, 시험에 뭐 하면은, 빨리 불합격하면
뭐 하면은 불 합격하면은 어떻게 한다? 도로 찾아온다. 이게. 또는 도로 돌려준다. 도로.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하거든. 자, 좀 좋다. 여기서 이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해제권. 해지권. 됐습니까? 요 상계권 이런 거 석자. 석자권권권. 금방 뭐래노? 이걸 형성권, 일방적인 거,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라고 그러거든. 형성권, 단독행위는 원칙, 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못 붙인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해제권. 여러분, 해제는 아까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그지? 법정해제는 무슨 보안? 위반. 위반을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하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시점, 시점, 정확한 시점. 그게 이제 시험이다. 맞지? 언제?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은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고. 그게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은 막 공부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은 발생한다. 그것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 땅 시험지 받으니까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시험은 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띨빵한 사람도 아는 거거든. 근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가 띨빵하다는 거 하면은 합격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그럼 정확한 걸 요구하고 그럼 언제 해제권이 발생하냐? 그래서 우리 법은 여러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제권이 발생 안 하고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송 제기할 때 무슨 증명부터 보내노? 그렇지? 그럼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말은 아, 이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구나 하는 걸 뭐다?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래도 안 주면 소송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무슨 기간?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그럼 상당기간 최고하고 나서 또 그 기간 안에 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고 뭐 그때 이제 무슨 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 발생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상태가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해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고 다시 늑자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과정 항상 여러분 과정이다 이게. 항상 법은 이런 과정을 중요시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 하면 OX? X 상당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상당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그때 뭐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가 되려면 또 뭐 해제권 발생 이후에 뭐 의사표시해야 해제 효과 발생하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 하면서 다시 최고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은 내가 해제권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늑자 무슨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해야 되는데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 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무슨 조건? 무슨 조건?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둘 중에 한 개니까. 무슨 조건? 이유. 오, 잘하네. 그치. 뭐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게 딱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걸 뭐라고 하냐. 요 체험 문제 잘 나온다. 해제했지.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빨리, 최고 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뭐,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이거 잘 논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지?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 하다? 유효 하는 거. 요거 잘 나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너가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해제권 발생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최고하면서 너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라 하겠다 하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잘 내고 잘 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그 할부 매매 이러냐는 거지. 무슨 매매? 할부 매매. 그러면 할부 매매는 여러분 그 공부하는 사람이 할부 매매라고 그러고 공부한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 뭐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요건 이제 공부한 사람이지게 어? 딱 밖에 와서 뭐 소유권 유보 매매 하면 아 절마 저거는 공부 좀 했나 보다. 앞에 과목을 아는가 보다 딱 하고 그 다음부터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보자 이렇게지. 그럴 때 나는 무슨 빵한 것처럼 계속 하는데 계속 법률 용어를 쓰면서 딱 하면 아 거짓말 하는 게 들통나면은 무슨 사발 내면 되노. 그렇지. 사기꾼의 대표적인 거는 막 법률 용어를 막 구사하는데 딱 들어보면 완전히 그거든. 응? 그건 이제 무슨 권 유부 매매? 소유권 유부 매매. 그지? 요거는 뭐냐면은 잘 봐라. 요 갑의 물건을 을에게 판다 말이지. 갑이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인데 됐습니까? 자, 10개월 할부했습니다. 팔면서. 자, 그러면 점유만 이전하고 뭐만 이전하고 점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대. 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매매 계약하고 나서 뭐만 이전? 점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유보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지. 아까 이 유보하면 여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를 유보한 상태는 법정 취인 될 수 없다. 아까 여섯 가지 행위에도 맞습니까? 자, 그럼 좋다.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노? 매도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점유만 이전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점유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빨리 매도인. 근데 10개월 할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소유권 이전하냐면 대금을 뭐 하면은 완납하면은 소유권 이전한다. 무슨 조건? 빨리 대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와. 그렇지.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한다! 했잖아, 끝에. 한다! 했잖아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래서 요거는 대금, 무슨 납, 완납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요거 잘 나온다, 시험에. 정지 조건으로 하는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완납을 무슨 조건? 정 완납하면은 이전한다. 끝에 아까 스스로 이전한다 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이전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죠? 의사표시는 무슨 주의? 원칙. 도달주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무슨 딸? 도달. 예외 발신주의 몇 개 있다 했노? 다섯 개. 예외 된다. 무무 채무인수. 그 다음 사원총의 소집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뭐? 승낙. 자, 요거 들어갑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무슨 낙? 승낙. 요거. 자, 청약이 있고 다 승낙이 있습니다. 격지한 계약에서 승낙. 요거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라 했지. 그치? 무슨 주의? 발신주의인데 자, 청약자 청약 의사 표시합니다. 도달. 됐습니까? 격지의 승낙 B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지? 격지에서만 그렇습니다. 대화자는 도달이다. 승낙도. 승낙도 무슨 달? 도달. 격지의 승낙만 무슨 주의다? 발신. 그럼 이렇게 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은 저번에 뭐 빨리 무슨 이?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무슨 이? 빨리 무슨 이? 빨리 무슨 이? 빨리 무슨 이? 빨리. 그지? 빨리. 빨리 승립. 그럼 자,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뭐가 승립하노? 계약이 승립하. 그래서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또는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같은 말이다.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나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같은 말이다. 이거 지금 승낙이 있으면 뭐가 승립하노? 계약이 승립하잖아요. 그래서 격지자간 계약 승립하고 같은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자,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승립합니까? 계약이 승립하잖아요. 왜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 뭐
빨리. 무슨 이? 빨리. 그러면 자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승낙 기간 안에. 그러니까 승낙 기간 안에 뭐 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핵심 단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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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효류. 무효류. 무효, 소멸, 없다. 같은 종류잖아요. 무효, 소멸, 없다 하니까 무슨 조건? 그렇지. 해제 조건은 가면 자 이제 해제 조건은 먼저 줬다가 돌려받는 거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렇지. 있다가 없다 해제 조건. 누가 정지 조건이야? 기 엄청나게 발등이야. 됐습니까? 줬다가 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있다가 없다 뭐?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자꾸만 봐야지. 구조적으로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처음 정지 조건은 주로 2단계 구조지, 그지? 그러면 그럼 해제 조건은 3단계 구조에 먼저 줬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돌려받는다. 없었던 거로 한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한다. 무슨 조건? 그렇지. 해제 조건. 언제 계약 승립? 발신 했을 때 승립.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있었던 게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그래서 이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하는 거.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온다. 이게 예. 책을 안 놓고 나왔다. 이게 나오는 거지. 지문에 나오면은 그 다음 또 103조 첩 아니요 불륜. 여러분 끝내면서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무조건 불륜이 아니고 일반 보통 때도 됐습니까? 그럼 뭐 선남선녀가 사귀는 거 괜찮잖아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는 그지? 사귀는데 그럼 남자가 재력이 있다? 뭐 자동차 한 대 사주고 너가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자동차 돌려준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런 거 그지? 줬다가 헤어질 때 돌려준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지게 만든다 이게.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몇 조 무효? 103조. 그럼 일단 뭐하고? 받고 나중에 너하고 뭐하게 되면? 찢어지게 되면 돌려주겠다. 각서 써도 몇 조 무효? 그렇지. 안 줘도 되는 거지. 그렇지. 일단 무조건 받고 조건을 그걸 다음 대기에 헤어지면은 돌려주겠다. 그렇지. 그러면 받았다가 돌려준다. 헤어지게 되면은 돌려준다 하면 그 때문에 몇 조 무효? 103조. 왜? 개인의 자유를 심히 구속. 그래서 그거 잘 논다. 불륜 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이건 뭐? 끝내면은 준다. 뭐 하면은? 끝내면은 준다. 그대로 뭐하다? 요거는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불륜. 그럼 다 요거 불륜. 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여러분 이게 나오면 이제 해석. 해제 조건은 항상 뒤에 영어하고 똑같아. 뒤부터 먼저 주고 줬다가 뭐 하면은 끝내면은 줬던 거 어떻게? 돌려준다 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꼭 불륜이 아니라도 정상으로도 만남을 뭐 종료를 뭐 이렇게 해도 똑같아. 정상적인 사람도 뭐 먼저 주고 너 나하고 뭐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줬던 거 돌려준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몇 조? 746조. 돌려줄 필요 없다. 그렇게 한다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요거 잘 냈네 이게. 하고 자 그다음 여러분 정지 조건에서 하면 요거 딱 적어놓고 정지 조건에서 요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됐습니까? 근데 조건이 기성이면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또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조건이 뭐이면은 빨리 기성이면 조건이 이미 뭐 되어 있으면 성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다? 예. 합격되어 있다 말이지. 합격되어 있는 한테 야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줄게 말하자마자 사줘야지. 이미 뭐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마자 시계 어떻게 해야지? 사줘야지. 그냥 너한테 시계 하나 뭐 사 주겠다 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또는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기성이면 하면 이미 뭐 돼 있다? 빨리 이미 뭐 돼 있다? 합격돼 있다. 합격돼 있는 한 사람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말하자마자 어떻게 하지? 사줘야지. 그냥 시계 하나 사 주겠다.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이 붙지 않는 법률행위, 완전한 법률행위 같은 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지 조건에서 하면 요거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딱 적어놓고 요 조건이 됐습니까? 거꾸로 불능이면 뭐이면? 불능이면 다른 말로 정지 조건에서 조건이 불능이면 다른 말로 조건이 뭐 할 수 없으면 성취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으면 성취할 수 없으면 하면 이 친구는 조금 무슨 빵하기 때문에 딜빵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 그럼 시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효. 아니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무효. 예? 그 다음에 해제 조건 하면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 하면 돌려준다. 요거 딱 적어놓고 해제 조건에서 조건은 면이다. 돼 끊으면 안 되고 면. 조건이 뭐이면은 기성이면 이미 뭐 돼 있다? 빨리.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 이미 조건이 뭐 돼 있으면 성취돼 있으면 해제 조건에서 하면 조건이 뭐 돼 있으면 성취돼 이미 뭐 돼 있다? 이미 뭐 돼 있다? 불합격돼 있다. 뭐 돼 있다? 불합격돼 있는 한테 야 시계 주는데 너 불합격되면 돌려줘야 돼. 주자마자 찾아오잖아요. 아이 놀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해제 조건에서 딱 적어놓고 조건이 뭐이면은 불능이면 이 친구는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불능이면 다른 말로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면 절대로 불합격할 수 없다. 이게. 그럼 거꾸로 시험 쳤다 하면 어떻게 한다? 합격한다. 시험 쳤다 하면 어떻게 한다? 합격한다. 시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시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시계 넣어주겠다 하는 거 똑같이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 거. 요거 외워야 됐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못 따지거든. 그래서 외우자. 무슨 무? 정지 조건, 불능이면은 뭐, 무효. 무슨 무?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외우고 안 외우고 이제 여러분 몫이지 뭐. 선생 모르겠어. 그럼 몰라. 나도 몰라. 해줄 만큼 해줬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죠? 집에서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이 뛰어내린다. 뛰어내린다. 아빠 밀어붙나. 안 뛰어내립니다. 선생 뛰어내리면 어떡해. 뛰어내리면 죽는 건 네 팔자야. 그냥 뛰어내려. 그냥 엄마들은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이야기하면 딱 하는 줄 알고 절대로 딱 하면 요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협박합니다. 엄마 뛰어내린다고 하면 뛰어내리뿌라. 죽는 건 네 사주 팔자고. 협박합니다. 옷에 뭐 하면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뭐 정불무 정기유 해불류 해기무 외워야 돼. 선생 근데 나 못 외워. 뭐 헷갈려. 그래서 또 한다. 또 더하기 빼기로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다시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성은 플러스 불능은 마이너스. 여러분 이제 수학할 줄 알죠. 곱하기 플러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는 무효. 유효는 뭐? 플러스. 지금 됐습니까? 다시. 정지 조건은? 해제 조건은? 기성 조건은? 플러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지금 됐습니까? 끝. 자, 잘 봐라, 이제. 아, 미치는 거지. 아, 선생 못 외우겠다. 헷갈리다 하니까 잘 봐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빨리. 무효. 무효. 그렇게 하는 거다. 나오면은. 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산수는 할 줄 알잖아. 선생 나 그 산수는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까 그건 뛰어내려도 할 수 없지 뭐. 지 팔자지. 그럼 이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그렇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안 되면은 뭐 해가 한 개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늦지. 그럼 선생 늦어도 나는 확실하게 안 외우고 하겠네. 그럼 이거 하든지. 그럼 외운다. 어? 전생 스타일은 뭐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지금 됐습니까? 요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뭐죠? 정지 조건 하면 발생이잖아요, 그지? 뭐 한다? 발생. 근데 제가 생각 제가 할 때는 발생이라 했지만 법조문에서는 발생 안 하고 효력이 뭐 한다? 생긴다. 해제 조건은 소멸하면 뭐 한다? 잃는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게 195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195페이지 그 있잖아요, 그지? 195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조문이 있잖아요, 그거. 151조 1항 선량풍속 나오면 무조건 103조 불법 조건은 무효. 무효인데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무조건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 그 다음에 2항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줄치고 성취하면 뭐 플러스 하고 조건이 뭐 정지 조건이면 하면 뭐 플러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유효라는 것도 하고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그러면 앞에 지금 성취된 경우 하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뒤에 해제 조건 하면 마이너스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안 가면 뭐 해기무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대로 여러분 뭐 편한 대로.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하면 불능. 무슨 능? 불능. 불능하니까 뭐 마이너스 하고 해제 조건이면 하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뭐 유효. 유효라는 말 안 쓰고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하고 그게 정지 조건이면 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 뭐 무효 되겠습니까? 꼭 나온다. 그거 나온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196페이지 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거 아까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하고 그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간단하게 뭐 하느냐 하면은 그거 뭐 공익상 이런 거 필요 없고 공익상 그런 거는 이제 체계에서 막 하고 우리 시험에 사익상인데 그거 둘째 줄 사익상 둘째 줄 아까 형성권 단독이 형성권 단독이는 몇 자로 돼 있는 거 세 자 해제권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거절권 건건건 이거 붙이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무슨 행위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거 하고 그게 원칙이고 다만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동의 무슨 이? 동의 이익을 줄 뿐인 네 개 채무 면제 유연 유정 요 네 개 붙일 수 있다. 끝. 더 이상 안 한다. 다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빨리 형성권 단독이 다시 무슨 건 형성권 단독이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이는데 아까 예외 붙일 수 있는 거 4개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그대로 온다. 다시 뭐 선생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해도 돼. 근데 더 할 필요 없다. 안 나온다는 게 중개사에서 사법시험 이런 데 나오고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 중개사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지금 외워야 될 거 얼마나 많은데. 다시 형성권 단독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예외 붙일 수 있는 거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에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끝.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150조 봅니다. 조문.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더 어렵다. 어제라고 하는데, 좀 전에는 어제 뭐 한자라고 해서 다시 뭐 성취, 불성취 어제. 자, 축구합니다. 골 넣었는데 반칙에서 골 넣었다. 골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불성취 어제. 근데 골 못 넣게 했다.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무슨 특킥 준다? 페널티킥. 그걸 성취 어제. 그러면 이제 불성취 어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나왔다 성취 어제 가지고 된다. 1번. 1항. 자, 끊으라, 끊으라.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다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잘 틀린다. 선생님이 막 여러 번 계속 반복한다는 건 잘 틀린다는 거지. 불이익받는 당사자가, 불이익받는 당사자가, 불이익받는 당사자가, 불이익받는 당사자가, 불이익받은 당사자가, 자, 성취되면 불이익받으니까 성취되게 하겠습니까? 안 되게 하겠습니까? 빨리. 안 되게 방해하잖아요. 불이익받은 당사자가 끊고, 뭐 한 경우? 방해한 때 끊고, 자, 불이익받는 당사자가 방해하면은 조건이 뭐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성취어제. 페널타킥 준다.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자, 언제 성취된 거로 보냐? 그게 핵심 문제. 언제? 방해한 때 하면 틀린다. 그래서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방해한 때 성취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밑에 쭉 갑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로마자 2. 성취 어제되는 시기.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말로 고치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다시 뭐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뭐 추산되는 시점, 인정되는 때, 짱짱짱 그거 나온다. 되겠습니까? 성취 어제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무슨 어제? 성취 어제. 언제 성취됐냐고 보느냐 하면은 방해가 있었을 때 성취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그걸 인정하는 때 하는 거. 양은 불성취 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건 성취로 이익 받을 당사자가, 뭐 받을 당사자가? 이익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성취한 때는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칙에서 골 넣었다. 골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198페이지 가서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어떤 권리고, 자 고개 들고, 조건부 권리는 어떤 권리? 조건부 권리 어떤 권리? 조건부 권리 어떤 권리? 불확실. 효력이 확실 불확실. 빨리. 불확실. 그러면 불확실한 효력이 불확실, 효력이 불확실, 효력이 불확실하니까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죠. 근데 불확실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취급합니다. 다시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같이 취급. 일반 권리나 어떻게? 똑똑똑같이 취급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법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148조.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아까 뭐, 불확실한 동안에도 상대방이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하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뭐 별 볼 거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권리나 어떻게 한다? 똑같이 취급한다. 침해할 수도 없고,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정인 동안에도 처분하거나 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 권리는 어떻게? 똑똑똑같이 취급한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200페이지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자,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했습니다. 1번, 동의하면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원래 단독행위 못 붙인다 했잖아, 그지? 근데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다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하면 뭐 정지 조건인데, 정지 조건 플러스 불성취 하면 뭐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맞죠? 예, 그렇게 한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2번 맞고 3번 조건이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으면 조건을 붙이는, 자 조건 붙이면 안 되는데 붙였다 무조건 무효.
무효인데 뭐가? 전부가 무효. 뭐가 무효? 전부가 무효. 무조건 뭐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4번 갑니다. 여러분, 자, 고개 돌고. 조건 기한. 다시 뭐? 조건 기한은 효력인데, 언제? 때. 성취한 때, 발생, 정지 조건, 때, 소멸.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때부터 발생하거나, 때부터 소멸하는데, 그래서 조건 기한 둘 다 소급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아까? 때. 근데 조건은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기한은 소급 나오면 무조건 OX, X. 그거 잘 나온다.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자, 갑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 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그 특약.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5번. 정지 조건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그거는 안 했는데. 자, 여러분 보죠. 자, 요거 한번 보자. 시험 문제.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199페이지, 그 밑에 판례, 중요하다. 여러분, 칠판에 적은 건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적은 거? 칠판에 적은 거,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게. 아까, 형성권 단독에 못 붙인다. 근데 동의, 또 못 붙이는데, 요 해제지는 못 붙이는데, 최고하면서 요 한계는 정지 조건 하는 해제에서 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형성권 단독에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네 개.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 다음에 조건은 조건기한 둘 다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중요. 짱짱짱. 지금 됐습니까? 예. 하고 정불무 정기 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하고. 그럼 선생 어디에 나와? 모르지 뭐. 아, 이거 나온다. 쪽집게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쪽집게 없습니다. 우연히 맞았을 뿐이지. 어떻게 맞았을 뿐이지? 우연히. 그치? 근데 여러분은 쪽집게 하면 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무슨 게? 쪽집게. 쪽집게 없다. 근데 저번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무슨 게 되는 거지? 쪽집게. 진짜 아니. 근데 왜냐면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앞에 한 3년 거를 보거든. 기출문제. 왜?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작년에 자기가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 출제하는 사람은. 그러면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보고 작년에 나온 거는 올해 똑같이 낸다 안 낸다? 안 내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걸 다른 걸 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근데 요거 잘 낸다. 여러분 아까 조건 기한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한은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럼 기한에서 소급하는 특약 하면은 유효무효? 무효. 그런 거. 해가 포스트잇 해갖고 예워야 돼. 이게. 자꾸만. 그 다음에, 여러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여기는 여기 포인트가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
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효력을 뭐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말하는 자,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제지하는 자, 효력을 다투려는 자. 같은 말이다, 이 세 개. 이 말고 또 많다. 뭐 출제자가 지가 만들면 되는 거지, 자신이. 요거 하고. 오늘 이렇게 진도 나가면 못 나가는 거지, 뭐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 거는, 됐습니까? 위에 거는 정지조건부 법률에 기인하는 사실. 요런 거 나온다. 책에 여러분이 아는 거, 막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아까 무슨 뭐, 정불무, 정기유, 그거 내고, 요런 거. 이제, 아까, 기본적인, 아까 형성권 단독에는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예외 동의가 있는 경우, 채무 면제, 유언 유정 등에는 붙일 수 있다. 그런 거 나오면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런 거 나온다, 이제. 시험에. 이건 뭐냐면은, 저가, 그죠? 여러분, 그럼 정지 조건,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랬더니 젊은 친구가 뒤에서 자다가 뭐만 듣고? 그렇지. 시계만 사주겠다. 그 말 듣고, 한 2주 후에 와서, 선생님 2주 전에 수업 시간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아니, 그냥 시계 사주겠다 했잖아요. 시계 사주겠다. 선생님이 사주겠다, 시계 사주겠다 했으면 사줘야지. 선생님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인데, 왜, 선생님이 말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세요? 딱, 그러니까 저는 알거든. 그 친구가 잔 줄. 시계 달라니까.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때도 화내면 안 되잖아요. 화내면 학원에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뭐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준다고 했잖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내가 이야기한 거지, 그냥 시계 주겠다고 한 게 아니야. 자네가 잔다고 해서 앞에 걸 못 들은 거야. 내가 뭐에 합격하면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준다 했는데, 아직 시험 치지도 않은데 뭘 시계 사주니? 다음에 합격증 돌고 오면 내가 시계 줄 거야 라고 누가 입증합니까? 천일생이가. 무슨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누가? 천일생. 저가 그 친구한테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하지.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누구? 천일생.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저지하는 자. 효력을 뭐? 다투려는 자. 효력을 뭐? 부인하는 자. 전부 다 같은 말이다. 누가 입증? 천일생이가. 누가? 천일생이가.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말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는 자, 다투려는 자, 부인하는 자. 같은 말. 요거고. 근데 요거는, 조건 승치. 정지 조건, 요건지 자네인데, 이거 완전 반대다. 요거는,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시험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치고, 됐습니까? 10월달에 시험 치고, 한 달 후에 바로 합격자 발표 딱 하는 날, 어떻게, 여기는, 됐습니까? 어떻게, 여기는 뭐, 세종특별자치시, 장, 해가 도장, 막 찍어가지고,
여기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세종특별 자치특별시장 꽝 찍어갖고 주거든. 멋있거든. 진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서울특별시장 그걸 하려고 서울 와서 시험 치는 사람도 있대. 이게 진짜 진짜 충청남도 도지사보다 서울특별시장이 한 끗발 위단 말이지. 국무회의에 충청남도 도지사는 참석 안 하지만 서울특별시장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든. 한 끗발 위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은 뭐 세종특별자치시장 됐습니까? 도장 막 찍어.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뭐가 있으면 보세요? 합격했어요. 시계 주세요. 라고 누가 입증? 성취. 성취 누가 입증? 시계 받을 여러분이. 시계 받을 여러분이. 효력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효력을 뭐 유지하려는 자. 됐습니까? 가 어떻게 한다? 입증. 뭐를? 뭐 조건 성취를.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를. 잘 나온다 이거. 이건지 이건지 꼭 기억한다. 요거는 무슨 성취? 조건 정지 조건에서 조건 뭐 성취고 요거는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199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는 어느 게 핵심 단어고? 조건이 성취지. 정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뭐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맨 끝에 효력을 뭐 하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책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서, 다음 페이지 가서 빨리 끊어내. 핵심이 어느 게 핵심이고? 거기에서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뭐 사실은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뭐 하는 자 다투려는 자 그 두 개 짱짱짱 잘 낸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두 개 하고 정불무 정기유 그 다음에 아까 조건 원칙 단독에 못 붙이는데 동의 채무면제 유연유정 그럼 조건 기한 둘 다 소급하지 않는데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서 소급시킬 수 있고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래 그다음에 다시 와서 대표에 이제 5번 가는데 5번 200페이지 200페이지 5번 정지 조건의 경우 끊고 조심해 잘 했나 끊고 권리 취득한 자 나오면은 거꾸로 나왔다 이거 또 거꾸로 나온다 뭐 한 자 권리 취득한 자가 입증은 무슨 치가 나와야 되노 성취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 부담한다 그래서 요거는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은 뭐 권리를 뭐 하는 자 취득한 자 유지하려는 자 맞습니까?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틀린 거. 1번, 기성정지 하면 뭐,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확실하게 1번 하면 2, 3, 4 볼 거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데 1번이 답이 나오면 굉장히 시간 줄여주는 거지. 그럼 요거는 뭐,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 나와야지. 근데 무효 나오니까 OX? X, 그지? 그럼 나머지는 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3번. 여러분, 근데, 각서를 쓰고, 뭐를 쓰고? 각서를 쓰고, 각서 썼단 말이지. 뭐를 썼다? 사인해라. 그럼 상대방이 각서를 썼는데 사인 안 하려고 하거든. 사인 빨리 해라. 사인 안 하려고 하거든. 사인을 강력히 요구한 거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서는 자유롭게 쓰고 사인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 사인 안 하면 무슨 사발 내겠다? 죽 사발 내겠다 하는 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지. 그 각서에 서명 날인만을 강력히 요구한 거. 그냥 강력히 요구한 거는 뭐를? 서명 이가 적었다는 걸 강력히 요구한 것만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 그 다음에 5번도 잘 내죠. 5번 무슨 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효력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OXX 그지?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그 법조문 봅니다. 시기. 시기 하면 뭐 한다? 빨리 생긴다. 그럼 여러분 생긴다 하면 시기에 같은 조건은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 정지 조건도 뭐 한다? 생긴다. 시기도 뭐 한다? 생긴다. 종기는 뭐 한다? 잃는다. 그러면 종기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지?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냅니다. 그 다음, 기한의 이익. 뭐 이익? 기한의 이익. 그러면 여러분 근데 기한의 이익 하면은 여러분 그죠? 유상이면 양쪽, 무상이면 뭐 한쪽. 자, 그럼 우리 민법은 유상, 무상 다 된다. 어느 게 원칙? 유상, 무상 다 된다.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 아니다. 뭐가 원칙?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유상, 무상 다 된다. 어느 게 원칙? 무상이 원칙이다. 없을무? 유상이 원칙이다. 그러면은 떨어진다. 시험에. 유상, 무상 어느 게 원칙? 무상 없을무? 자, 그럼 좋다. 이자 없이 돈 빌려줬다. 친구한테. 올해 말까지 갚아라. 올해 말이라는 기한 누구한테 있다? 빨리. 채무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누구? 유상, 무상? 무상. 그래서 누구한테 기한이 있다? 올해 말까지 갚아라. 올해 말이라는 기한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 그래서 여러분 그 203페이지 메뉴에 기한 이익은 채무자 이익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무슨 정? 추정. 그럼 여러분 추정인데, 추정인데 본다가 오거나 간주가 오면 X다. 무슨 정? 추정. 근데 기한 이익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그죠? 아까 무상인 경우는 기한 이익 몇 쪽 몇 쪽? 한쪽. 무슨 쪽? 한쪽. 무슨 쪽? 한쪽.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이자 없이 돈 빌렸습니다. 친구 올해 말까지 갚으라 했습니다. 올해 말이라는 기한 누구한테 있다 했습니까? 빨리 채무자. 갑자기 10월 말 돼가 돈이 생겼단 말이지. 10월 말 돼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됐거든. 좋다 나보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스님한테 스님 진짜 제가 요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로또를 한번 사가지고 나 1등도 필요 없고 한 2등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니까 스님이 잘 아는 스님인데 그지? 스님이 야 일생아 노스님인데 자네는 만약 로또 당첨되면 다, 어? 일생이 너가 죽든지 집에 우환이 생겨서 어? 너는 제명대로 못 살아. 왜? 아, 스님이 왜 그래요 하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자기가 평생 받을 복을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행이 온다니까. 길을 걸어도 힘들고 어디를 가도 힘들고 비행기를 타도 혹시나 추락할까 무섭고 항상 남이 찾아와도 혹시나 또 1등 걸린 줄 알고 돈 빌려달라 할까 무서워. 불안해서 못 산단다. 그러다 보면 약물 중독으로 가든지 사람이 미치든지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뭐 받을 복을 평생. 근데 진짜 그 1등 걸린 사람 한 절반은 좀 제대로 살고 절반도 제대로 못 살고 절반은 거의 다 탕진해가지고 나 거지가 돼 있대. 지금 옛날에 얼마 전에 SBS 한번 나왔죠. 추적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나는 1등 되고 싶다. 그죠? 돼보고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1등이 돼가지고 돈이 생겼다고 10월달 말에 갚았거든. 그걸 기한이 포기를 한다.
뭐의 포기? 기한이. 그러니까 무상인 경우는 포기, 언제든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거든. 근데 유상인 경우는 기한이 이게 누구한테 있냐면 양쪽. 무슨 쪽? 양쪽. 자, 여러분 그죠? 이게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다. 여러분, 임대차와 상임대차는 똑같은데 임대차는 뭐? 유상. 상임대차는 뭐? 무상. 있잖아요. 자, 계약을 3년 했습니다. 몇 년? 3년. 누구를 위한 3년? 누구를 위한 3년? 빨리. 뭐? 누구를 위한 3년? 그것도 없이 양쪽. 무슨 쪽? 양쪽. 몇 년 살아야지? 3년. 몇 년 차임을 받아야지? 3년. 2년 돼가 나가는 걸 기한이 이거 포기란다. 그럼 자기 혼자만 있으면 나가면 되는데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도 있다? 상대방. 그럼 만약에 어리 임대 안 하고, 어리 임차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다른 사람 몇 년 살았을 것이다. 빨리. 3년.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보증금 못 내줘요. 하면 끝난다. 뭐 할 때까지? 기간 만료할 때까지. 선생, 나갑니다 하면은 일반 임대차는 1월, 주택 상가는 3월 아니야? 아닙니다. 기간 정했을 때는 살아야 되는 무조건. 그럼 선생, 일반 임대차는 나갑니다 하고 1월, 주택과 상가입니다. 상가에서는 나갑니다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거, 그건 뭐야? 그건 처음부터 금방 뭐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다시 금방 뭐래노?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거 제일 기본 밖에 안서 무식하다는 말 듣거든. 처음부터 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안 가면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자동갱신, 그걸 법정갱신 되었을 때는 기간을 뭐하지 않은 거,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거든. 그럴 때 임차인은 나갑니다 하고 일반 임대차는 몇 월? 1월. 주택 상가는 나갑니다 하고 몇 월? 3월. 그치. 뭐를 정하지 않았거나, 빨리.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되면은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돼가지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일반 임대차에서는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1월. 주택은 몇 월? 3월. 하면 임차권 소멸하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를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법정 갱신되었을 때고, 3월, 3년 했을 때는 3년 살아야지. 2년 돼가 나간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보증금 못 내줘요 하면 끝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3년 해놓고, 선생, 와갖고 묻거든. 선생님, 3년 했는데, 아니, 제가 이사 가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못 나가지, 뭐. 나가려면 그냥 나하고 보증금 기간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못 내줘요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슨 말 한 장 있습니까? 정했을 때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이제 또 요거, 요거. 그럼 선생, 그럼 무조건 계약 정했으면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살아야지. 원래는. 임대인도 역시 3년 안에 나가서 못 한다. 나가세요 하면 임차 계속 3년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3년 계약해놓고 2년 돼가 나간다. 그럼 나가려면 나가세요. 보증금 못 내줘요. 할 수 있고 집이 계속 비어있다. 월세가 있으면 3년 될 때까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그럼 역시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몇 년 되기 전에는 나가세요 못 한다. 3년. 대기 전에 나가서라도 계속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률상. 법률상 그렇다는 거지. 그럼 선생, 만약에 뭐 처음부터 기간 안 정했으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일반 임대차는 나갑니다 하고 몇 월? 1월. 주택 상가는 나갑니다 하고 몇 월? 3월 했잖아요. 그는 뭐를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뭐 법정 갱신되었을 때, 그럴 때는 임차인은 무슨 옥계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차권 뭐 한다? 소멸. 지금 됐습니까? 밖에 나가면 무식한 사람 많다 이게. 어떤 사람 와가지고 선생님 계약을 2년 했는데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죠.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나갑니다 하고 나서 뭐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렇게 돼요? 선생님 법에 막 이렇게 하거든.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잘못하면 완전히 사람을 어떻게 무식하게 만들거든. 3년 했으면 3년 살아야지. 선생님 나가려면 어떡해. 그건 처음부터 몇 년 정하면서 3년 정하면서 해직권 유보 특약을 해야 된다. 무슨 건? 해직권 유보 또는 보류 다 좋다. 유보 특약을 한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무슨 건 유보 특약? 해지. 그럼 몇 년 정하면서? 3년 정하면서 내가 갈 때는 우리 아저씨가 내가 보기에는 집에서 일을 시켜보면 무슨 빵에? 딜빵에.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회사에서 3년 안에 해외지사로 발령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3년까지 살겠지만 남자는 또 집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또 회사에서 또 빠리빠리 돼가지고 3년 안에 해외지사로 발령 나면은 그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는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임대인도 할 수 있다. 3년 안에 나가서 못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요 집을 시동생 혼인집으로 쓸 집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동생이 3년 안에는 장가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왜? 매일 술을 먹고 오니까. 어? 술을 좋아하면 여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이게. 선생 경험해봤습니다. 총각 때 매일 그 집 앞에 우동집이 있었는데 술 먹고 오면 우동 먹고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총각은 한 3년 안에 장가 갈 가능성 힘들 것 같아. 왜? 매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좋아하겠어? 그러더라, 이게. 진짜.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뭐 널뛰하게 있어도 또 결혼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떨결에? 그렇지. 오케이. 혹시나 우리 시동생이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해야 되겠다면 신혼집으로 써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안 돼도, 기간이 안 돼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특약을 한 경우는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시 유상인 경우는 기한이 되기 전에 해지하는데 상대방 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하는 상대방의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상인 경우는 기한이 이익이 누구한테 있다? 빨리 양쪽. 무슨 쪽? 양쪽.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은행에 대출 받을 때 3년 만기 일시상환 1억 빌렸단 말이에요. 무슨 만기? 3년. 그럼 여러분 3년 돼가지고 딱 돈 갚는 걸 좋아하고,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2년 로또 걸려가지고 2년 돼서 돈 갚으려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그게 위약금이지. 손해배상. 무슨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해가지고 위약금으로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지.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요 규정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까 저 3년 기한 정하면서 언제든지 중도금 상환할 수 있다. 이게 해지금 유보 특약이지. 이런 경우는 아까 중도 상환 수수료 뭡니까? 안 뭡니까? 안 무는 대신에 이자가 높다, 낮다? 높다. 그렇지. 그거지. 그거. 그거는 무슨 건 유보 특약? 해지금 유보 특약이지. 중간에 몇 년 기간을 정하면서, 3년 정하면서 중간에 언제든지 뭐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중도 상환 수수료 문다, 안 묻는다? 안 문다, 이게, 이런 거지. 그런 거, 그런 내용이다, 그런 거. 그래서 요게, 자, 아까 있죠. 그럼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지만, 무슨 상인 경우는, 유상인 경우는 상대방 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하는 경우는 기한 되기 전에 포기하고 상대방의 손해를 뭐 하고서? 배상하고서 포기할 수 있다,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절대로 소금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